우리나라의 이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지금 최근 심각한 상황이고, 오늘인가 그 언론 보도를 보니까 미국도 중앙은행 총재가 5월 달에도 금리를 0.5% 그쪽에서는 아주 대폭 인상을 하면서 원래 올해 한 2%까지 올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3.5%까지도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인플레가 지금 물가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코로나 이 극복을 위해서 돈을 너무 각국이 풀어댄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는 뭐 1조 몇천억 달러를 이렇게 풀었더라고요. 아, 5조 달러를 풀어댔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도 물가도 상당히 심각하고 또 문재인 정권 때 하도 돈을 많이 뿌려대가지고 지금 국가 부채라든가 민간 부채, 기업 부채 이런 그 부채 문제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선 우리 지금 경제 뭐가 지금 가장 문제입니까? 이제 사실은 저희 이제 국가적으로 볼때 이제 지금은 조금 약간 이제 인구수가 줄어들고 했는데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5%의 성장을 달성해야 매년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그 대졸자들을 그렇습니다. 노동시장에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게 정론처럼 돼 있었습니다. 정론처럼 돼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잠재 성장률이 우리가 이제 3%대로 낮춰져서 그 예측이 됐는데 그 3%도 성장을 거의 못하고 지금은 이제 작년엔 우리가 이제 기저효과라 그래가지고 그전에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4%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내려갔다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제대로 된 성장률이라고 하긴 어렵고 지금 현재는 잠재 성장률 1% 정도로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이게 잘못하면 0%로도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가 성장을 못하면은 취업도 잘안 되고 또, 고령층들은 돈을 안 쓰게 되고, 그래서 일본 같이 잃어버린 10년, 뭐, 잃어버린 20년, 이런 시대가 이제 온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사실은 이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이제 하나가 우리가 이제 초저출산이라고 그래요. 아이를 안 낳고 있고, 초고령화가 되면서 노인 인구가 너무 많아져서 경제 활동 인구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 와중에 우리가 이제 고도성장 뭐 7%, 8% 이런 이제 그때는 우리가 뭐 중화공업, 뭐 건설, 경공업 계속 클 수밖에 없는 아예 산업이 없던 때니까 엄청나게 커져야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이제 돼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말하면 어드밴스드 칸트리인데 그게 뭐냐면 이미 다 어느 정도 인프라든 뭐집 지을 거, 아파트 지을 거다 지었고 도로 지을 거다 닦았고 이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이렇게 이제 그 선진국이 됐을 때는 이 선진국은 그럼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 이제는 혁신과 사실은 어떤 기술, 과학, 기술, 창의 그렇죠.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창조경제라는 걸 했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그 방향성을 일단은 인지한 걸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걸 좀 하다가 말았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그 전에 하던 거다 그냥 없애버리고 그렇게 됐죠. 뭐 새롭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사실은 우리가 보면은 새로운 국가 시스템과 또 우리가 지금 성장을 해야 잘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성장을 해야 사람들이 돈도 쓰고 밥도 사 먹고 뭐 엔터테인먼트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대한 어떤 사명이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동안은 고도성장 시스템으로 끌어왔던 이 나라가 이제는 저성장 시대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때 국가를 어떻게 설계하고 미래를 어떻게 대비하고 국력을 어떻게 그 결집해서 혁신과 선진국으로 갈 것인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잡아가지고 한게 종북, 친북, 그다음에는 그 적폐청산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주류 세력 교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쌈박질하고 그다음에는 글로벌 컴퓨티션을 생각 안한 거예요. 중국도 우리 지금 중국이 샤오미 휴대폰이 이미 뭐 삼성 휴대폰 다 이겼어요. 그렇게 중국 됐죠. 휴대폰 따라왔죠. 이제 조선 뭐그 조선은 우리가 요즘 다시 나아졌지만 철강 다 따라왔죠. 조선도 따라왔죠. 전 분야에서 우리를 다 거의 따라옵니다. 추격 턱 밑에까지 쫓아온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럼 일본보다 훨씬 앞서 나갈 수 있냐?
일본은 또 메이지 유신 이후에 선진국으로서 수십 년간의 노하우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노벨상 수상자가 뭐 수십 명입니다, 사실은. 예. 영국 그렇죠, 미국 그렇죠. 그럼 이 글로벌 컴퓨티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다음 나라를 설계하고 미래 세대들한테 국가를 주자, 여기에 그냥 총력을 다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거는 안 하고 세월을 너무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를 뭐라고 지적하느냐, 무능을 지적합니다. 무능. 예. 무능했죠. 언론 시스템도 무능 무책임. 네, 무능 네. 무책임.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됐냐, 물가가 지금 3월 물가가요 4%가 올라갔습니다. 4%. 그러니까요. 예. 성장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 성장이 1%밖에 안 하는데 물가가 4% 오르면은 -3%가 된 거예요. 3%가 됐죠. 예를 들어서 뭐 이게 100만 원 있는데 10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전에는 예를 들어서 뭐 사과 10개를 사다가 물가가 올라가면 사과 8개밖에 못 사는 거예요. 예. 실제로 소득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물가가 지금 이렇게 올라 가지고 생선회는 10% 3월 달에 보니까, 빵은 9%. 예. 외식 물가는 24년 만에 최대폭 상승했습니다. 전에 우리 이제 세대들은, 또는 우리 박사님 세대 때는 그래도 집에서 우리 음식 많이 하고 주부들이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외식이 정말 많죠. 그리고 시켜 먹고. 예. 그 저 최저임금 왕창 올렸잖아요. 예. 시켜 먹으니까 배달료가 왕창. 배달료가 웬만한 음식 그냥 하나까지. 네, 그러니까 짜장면 만 원짜리 시키면 배달료 만 원에서 오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국가 전체에 사실은 효용이 떨어집니다. 효용. 물가가. 그렇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탈원전 문제만 해도 대한민국이 전기료 싼 것이 경쟁력이에요. 인프라니까. 예. 그래서 전기 빵빵 돌려서 그냥 철강도 만들고 밤늦게 불 켜놓고 일하고 이랬는데,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요, 전기장판으로 독거 노인이 난방하는 나라가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면 전기값이 비싸가지고. 워낙 비싸니까. 워낙 비싸니까. 예. 그래서 옷을 두껍게, 영국 신사 이러는데 막 옷을 두껍게 껴 입고, 예, 트롯 그렇죠. 입고 이렇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난방하는 게 비싸가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원전도 있고 전기료 싸서, 우리 쪽방촌에 노인들 가보면요, 거기 조그마한 열판 그 선풍기 같은 그 전기 이 난로 놓고, 예, 전기난로. 밑에 전기장판 놓고 그냥 거기 겨울 버티잖아요. 전기값이 워낙 싸서 그런 거예요. 예. 그 우리 국가의 근원적인 이제 어떤 경쟁력인데. 그런 걸 이제 다 없애서 지금 4%씩 물가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게 작년 10월 이후에 지금 5개월 연속 3%씩 물가가 오르다가 지난달은 4%가 올라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니까, 제가 며칠 전에 저기 이제 운동 갔다가 꼬마 김밥을 하나 사러 갔습니다. 예. 이게, 근데 이게 2,000원 주고 제가 사 먹은 기억이 몇 달 전에 있는데 3,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최저임금 올려가지고 한 달에 제가 150만 원 받는데, 150만으로 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김밥이 전에는 10개다가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5개다 이러면 50% 줄어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은 이제 글로벌 그 저 공급 대란, 뭐 중국이나 이런 데가 이제 저 유통 문제도 생기고 이래서 이제 그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보니까 곡물, 석유 뭐 여러 부분에서 우크라이나가 그냥 예, 예. 엄청나게 큰 나라 아닙니까? 예, 또 원자재, 그 예. 식유, 광물 예.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이렇게 수출해, 그게 다 지금 막혀버리고 예, 예. 러시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예. 러시아가. 그 러시아에 또 여러 가지 뭐 저 가스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유럽으로 또 안 가게 되고, 그러면 유럽에 가는 수요를 호주에서 수입해 가든지 예.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금 원자재 값이 뭐 폭등해서, 얼마 전에 대란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경제는 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주물 공장에서 예. 이제 주물을 하고 이러면 밖에 이제 그 저 이렇게 은박을 입힌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원자재 값이 올라가서 예. 주문 받은 놨던 거는 과거 단가로 받았는데 예. 지금 기준으로 해버리면 이게 막 더 그냥 비용 생산비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닫고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데, 정부는 이런 거를 예측하고,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은 해바라기 씨가 지금 뭐 생산이 안 되고 유통이 안 돼가지고 우리 막 식용유 값이 올라가 이러잖아요. 엄청나게 올라가 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미리 사고 다른 데서 우리가 구매선을 돌리고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이제 거의 안 해서 지금 물가 이제 기름값 지금 너무 올라가지고, 뭐 지금 기름값 오르면은 배달료 또 올라가야 되겠죠. 오토바이 그렇죠. 타고 다니고 예. 뭐 차. 그래서 지금 뭐 관계장관회 열어가지고 5월 달부터 이제 유류세 세금을 이제 30%로 인하 더 하고 해서 물가를 좀 잡아보려고 하는데,
지금 사실 이 정부는 그 지금도 아까 저 금수완박에 관심이 있지. 이걸 지금 어떻게 지금 조치하고 네. 정권을 잘 넘겨줄 때 이런 걸 잘 네. 협의하고 이럴 생각이 네.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당분간 물가는 아마 이게 계속 올라 있을 테고요. 할 수 없이 이게 이제 새 정부가 전부 부담을 지고 해결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서민 경제가 워낙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물가까지 치솟으니까 물가도 잡아야 하고 또 경기를 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기를 살려야 지금도 실업 대란 아닙니까? 일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대학을 나와도 취업할 데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경기를 살리려면은 아무래도 또 돈을 풀어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또 물가가 오르고 이런 선순환이 아니라 지금 악순환으로 가기 때문에 정말 경기와 물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과제를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이 정부가 떠맡은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다가 지금 대환경 자체가 뭐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미 중간에 또 그 무역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대외환경도 엄청나게 지금 악화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윤석열 정부가 정신을 바짝 차리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머리를 쌓아매고 이렇게 나서야 할 판인데. 아까 이제 윤 당선인이 이제 묻고 사는 거 관심이다 예. 하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포인트를 찍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민생 나는 그 외에는 지금 관심을 쓸 수가 없다. 그 예. 얘기 아닙니까? 예. 아, 그래서 조각에서도 가급적이면 경제, 뭐 비서실장까지도 경제에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게 해가지고, 네. 그런 경제 쪽에 포인트를 둬가지고, 일단 경제를 안정시키고, 그래야 먹고 사는, 우리 흔한 말로 등 따시고 배 불러야, 우리 국민들 사는 게 편하고, 나라가 편안하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우리 평화 타령, 네. 그 다음에 뭐 평화 협정, 뭐 평화 맨날 그러고 북한 돕는 거 하고 그다음에 적폐 청산한다고 그냥 국민 갈라치기하고 갈라치기해서 서로 없어요. 싸우고 이러는 예. 와중에 지금 이게 뭐 작년 기준인데도 이래요. 그 가공식품 물가가 6.4% 올랐는데 예. 9년 1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어. 그러면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계속 올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오른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빼빼로 빼빼로 과자가 1,500원 하다 1,700원 됐고요. 그다음 우리 그 아이스크림 같은 거 막 싸지 않았습니까? 콘, 뭐 네, 슬레임 네, 같은 거 네. 어떤 데가 뭐 1,000원에 몇 개씩 주고 이랬는데 이게 500원에 하나씩 주고 막 그랬죠. 1,800원 2,000에서 2,000원으로 올라갔고. 이야, 즉석밥 있잖아요. CJ의 그 저 햇반. 네, 네, 햇반 그 편하잖아요. 전자레인지에 네, 이렇게 뚜껑 넣어서 돌리면 아주 좋죠. 밥이 그냥 아주 맛있게 고스로 금방 되잖아요. 고시고 맛있죠. 그게 1,950원 하다 2,100원으로 8%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황교안 대표 그 메시지 만들어줄 때 서민을 살린다면서 서민을 죽이는 정부 이렇게 만들어줬거든요. 지금 이게 최저임금 올려주고 이런 공무원 많이 막 늘리고 해가지고 잘 살게 해준다 해놓고 이렇게 되면 이게 하나도 잘 사는 게 아니고 더 어려워지는 거죠 지금.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또 윤석열 네. 정부에서도 이 코로나 극복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50조를 지금 뭐 추경하자기도 이 문재인 정권이 협조를 안 하니까 그러면 네네. 우리가 집권해가지고 대통령 취임한대 하겠다 했지만 이 50조를 풀어대는 것도 좀 이게 또 시중금리를 끌어올릴 건 뻔한 거 아닙니까? 네네. 지금 돈이 없으니까 국채 대량 발행할 것은 뻔한 거고 네네. 그 이전에도 지금 가계부채가 1,800조에다가 뭐 이런 자영업자 뭐 이런 것까지 합치면 뭐 2,000조가 넘는 그런 상황이고 정부 부채, 공기업 부채 이런 거 한번 보면 한 5,000조가 지금 빚을 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저 공무원 연금이라든가 군인 연금 그 충당금 부채가 또 한 1,000조 정도 된다. 그래 우리나라 부채가 빚이 지금 5,000 내지 6,000조. 특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그냥 돈을 막 뿌려댔지 않습니까? 국가의 그런, 뭐, 국가가 일정 부분 경제의 어떤 그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뭐 그런 역할들을,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겁니다만은 네. 그 많은 돈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네. 그렇게 지금 돈을 써버렸다, 이 말이에요. 네. 그 부담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또 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사실 50조 추경해가지고 이제 자영업자들한테 긴급 수혈하는 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경제기자 출신으로서 말하자면 네. 일단은 지금 통화량 증가나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빨리 해야 됩니다. 그거는 네. 해서 지금 빨리 수혈을 해서 지금 그 우리 요즘 최근에 보면요. 언론 그 보도를 보시면은 자살하거나 또는 뭐 보험금을 사려고 남편을 뭐 예. 죽였다거나 예, 그 다음에 뭐 형제들 간에 뭐 칼부림이 났다거나 이런 기사 구석구석에 보면 많습니다. 예. 그거는 왜 맞냐면은 서민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당장 급하고 내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보석상에 가서 보석을 털면은 반드시 잡히잖아요. 예. CCTV도 그렇게 많고 그런데도 가면은 보석상을 막 트는 강도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워낙 절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하층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자영업자들 뭐 엄청난 부채 지금 문만 열어놓고 있지 빚더미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긴급 수혈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수혈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한숨 돌리고 그다음에 저 그 그래서 이제 고용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자영업의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자영업자들을 예를 들어서 다른 분야의 업종으로 가서 이제 안정적인 어떤 성장되는 섹터로 사람을 보내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사실은 문재인 우리가 5년간에 그 우리가 성적표를 받고 있고 우리가 이제 그 저 어떻게 보니까 그 채무 정서를 받는 건데 이 결과가 지금 이런 엄청난 결과로 지금 오는 겁니다. 이거 고치려면 10년, 20년 걸릴지 몰라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제 말씀하신 걸 보면은 지금 이제 빚이 우리가 이제 가계 부채 우리가 이제 그 전체 가계가 가지고 있는 빚 총량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신 은행에서 빌려간 돈 총량 예. 정부가 갖고 있는 총량은 약간 기준이 다른데요. 하여튼 정부가 갚아야 할 돈 이것을 이제 계산해 보니까 5,200조. 네. 엄청난 돈입니다, 이게. 그래서 1년 사이에 462조. 1년 한 해 우리 예산이 600조인데, 올해. 네. 1년 동안 정부가 쓸 모든 돈만큼이 빚이 돼 있는 거예요. 네. 1년에 늘었어요, 1년에. 네.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정부 지금 작년 1년 때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 전에 지금 5년 했으니까. 네. 도대체 이게 진짜 뭐. 작년 1년 쓴 게 과거. 네. 처음 저 정부 수립에서부터 지금까지 쓴 모든 빚의 합보다도 더 많이 써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돈을 쓴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런 성과가 지금 없이 다 그게 그냥 어디로 가 흔적도 없이 스며들어 버린 거 아닙니까? 그게 제일 문제죠. 그래서 이제 국가 부채가 기준이 이제 약간 이제 국가 부채와 국가 채무인데 국가 채무는 당장 갚아야 될 현금성 아까 이제 채권을 발행해서 현금성 그게 천조입니다. 천조.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우리가 그 저 국민연금이라든지 공무원연금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정부가 언젠가는 갚아야 될 거기 때문에 70년 동안 그게 나갈 거를 다 예산에서 충당금으로 잡으면은 그게 이제 국가 부채가 되는데 그렇게 하면 그게 2천조가 됩니다. 2천조. 이게 우리가 온 국민이 생산하는 GDP 1년 내내 생산 GDP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요. 또 하나는 빚의 증가 속도가 OECD 31개 나라 중 1등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막 무조건 빚이 네.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채무가 우리가 이제 그 아까 이제 국가가 직접적으로 갚아야 될 현금성 부채가 지금 47% 정도 이제 된다고 돼 있는데요. 그게 이제 그 조만간 한 60% 70% 이제 넘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이 이제 앞으로 이슈가 되는데 이거 한꺼번에 우리가 고치지 못합니다. 네. 아까 경제 성장도 해야 되고 세수가 들어오면 아껴서 써야 되고 네. 국고를 차근차근 채워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바로 잡는 데는 아마 수년의 시간이 이제 걸리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바로 잡는 게 이제 큰 숙제입니다. 지금 앞으로 공무원을 한 70만 명 늘려가지고 공무원들한테 나가야 될 공무원은 정년퇴직하면 죽을 때까지 나라가 또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 돈까지 다 이제 계산되고 이러면 앞으로. 그리고 우리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예. 공무원 수를 줄여도 뭐 반으로 줄여도 되는데 예. 그냥 뭐 일자리 만드는 차원에서 다른 데에서는 늘릴 수 없으니까 공무원 내에서 그냥 공기업 공무원들만 그냥 잔뜩 늘려놨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바로 잡는다는 게 정말 한번 이 공무원들은 채용하면은 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내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생을 연금 줘야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지금
뭐 하도 이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정책을 25번인가 해갖고 실패를 하고 이렇게 올려놓다 보니까 이제 주택 공급을 좀 늘리겠다 또 그런 차원에서 뭐 여러 가지 규제도 좀 풀고 대출도 좀 수월하게 하도록 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또 서울 강남을 비롯해서 또 부동산 시장이 주택 가격이 또 꿈틀꿈틀한 그런 또 상황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참 쉽지 않습니다. 예, 네. 참. 이 윤석열 정부가 경제 여러 부분에서 참 어려운 짐을 네. 지금 진 셈입니다만. 선진국으로 이제 네. 가던 나라를 갑자기 뒤에서 끌어가지고 네. 뒤로 좀 후퇴시켜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또 통계 하나가 제가 이제 있어가지고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빈부 격차가 지금 우리가 이제 좌파 정권이 들어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큰 정부를 만들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서민들을 많이 돕겠다. 빈부 격차를 줄이겠다. 네. 이렇게 내세워서 국민의 표를 얻어가지고 집권을 해서 아까 저 이렇게 엄청난 돈을 그러니까 대략 국가 직접 부채만 한 500조 쓴 것 같아요. 근데 500조란 돈이 얼마나 큰 돈이냐 하면은 자본금 100억짜리 기업 5만 개 만들 수 있는 돈이에요. 아,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 5만 개가 100명씩 고용하면 500만 명이 고용되고요. 그 다음에 50명 고용해도 250만 명이 고용됩니다. 예. 그럼 250만 명 고용하면 대한민국의 실업률이 제로되는 그 돈이 다 없어졌어요. 예. 이게 없어졌는데 주로 이런 게 아까 뭐 노인 일자리에 간다든지 뭐 그냥 일시적으로 주는 어떤 기본소득 개념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태양광 사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비효율적인 아까 뭐 원전 지으면 될 돈을 가지고 뭐 태양광 패널에 보조금 주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그 중간에서 그냥 유통시키고 그 복지를 그 전달하는 복지 전달비가 있습니다. 그런 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뭐 떼돈 버는 사람도 많아요. 그게 이제 참 정치적인 그런 판단이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네네. 서민층한테 돈을 많이 풀어주고 그러면 이제 자기 지지층이 되고 그래서 문제는 지금 40%가 넘는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정말 웃기는 소리예요. 근데 이게 역설적인 게 사실은 나라에서 내한테 돈을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내 삶이 좋아지고 내가 이 표를 찍어주면 내가 뭔가 잘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옛날에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저 근면, 자조, 협동. 네. 네.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제 근면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 뭐 영어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Heaven helps, 뭐 네. Who helps 네. themselves. 제가 스스로 자기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을 하늘도 돕는다 하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협동해야 되고 이런 이제 정신이 있는데 이거를 자꾸 이제 의존하게 되면 의존적 인간형을 네. 많이 이제 낳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문재인 정부 아래서 빈부 격차가 작년 기준으로 볼 때요 가장 커졌습니다. 4년, 최근 4년 중에 그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격차가 최대로 벌어졌어요. 왜 이렇게 이제 벌어졌나 봤더니 20세에서 64세까지 이제 인구를 보통 경제활동 인구라고 보는데요. 여기서 월 평균 총소득이 15만 원 증가했습니다. 이제 작년의 기준에. 493만 원 정도 이제 버는데 하위 20%의 월 평균 소득은 상당히 많이 이제 정부 보조금을 받았는데도 2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181만 원. 왜냐하면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또 예. 부부가 나가다가 한 명은 보조금 받고 한 명은 일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 줄어든 거죠. 상위 20%는 그 53만 원 이제 증가한 948만 원 이고요. 그래서 소득 격차가 4.8배 수준에서 5.23배로 벌어졌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그 정규직 임금 근로자, 뭐 공무원이나 또는 공기업이나 삼성이나 뭐 이런 대기업 사람들은 소득이 증가했어요. 근데 자영업자는 2년 내내 네. 뭐 감소했고. 그렇죠. 그래서 자영업자는 2019년보다 소득이 28%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아까 50조 만들어가지고 자영업자 도와줘야 된다는 게 이렇게 이제 감소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 있고 또 빚더미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중물 같은 걸 줘서 이제 그 갱생의 기회를 줘야 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게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부동산 정책을 한 게 사실은 서민들, 세입자들, 약자들 위해서 부동산을 좋게 만들겠다 하면서 28번의 부동산 정책을 했는데 그 결과는 가구당 부동산 자산 규모가요. 우리가 이제 뭐 우리나라 전체 가구가 갖고 있는 부동산 자산이 4억 정도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21% 올라갔습니다. 21% 올라갔는데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비중이 79%인데 이 대부분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요. 하위 20% 가구는 지난 3년 동안 부동산 자산이
30% 감소해가지고요. 하위 20% 가구입니다. 가구 한 명이 아니고 한 집안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의 총 그 규모가 490만 원에 불과합니다. 490만 원. 그런데 한 가구다. 한 가구다. 하위 20%. 네, 상위 20%는 1년 작년 1년 동안 39.2% 증가해가지고 그 부동산 그 자산이요 12억 2,700만 원입니다. 아까 하위는 3년 동안 490만 원밖에 없고 상위 20%는 12억을 최소한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소득 격차라든가 그런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그래서 3년 동안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이 서민을 위하고 또는 그 부동산 없는 사람을 위한다는 이 정권 5년 동안 자산의 격차가 이건 3년만 한 건데요. 하위 20%의 부동산 자산하고 상위 20%, 1000명 중에 위에 200명, 밑에 200명 차이가 125배에서 251배로 차이가 났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반드시 참. 새 정부 들어서가지고 다시 우리가 총체적으로 논의해서 바로 잡지 않으면 나라 더 어려워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이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이걸 좀 따져가지고 좀 한번 잘못된 것도 한번 바로 잡고 좀 이 역시 다시 한번 청산하든지 뭐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에 네. 결정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그 문제점을 철저히 따져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은 묻고 네. 우선 뭐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이야기한 대로 나는 지금 모든 것은 국민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 조각에서도 특히 경제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가장 그 인선에 고심을 하는 것 같으니까 뭐 최고 인재들을 모아가지고 어쨌든 현실적으로 벌어진 일을 어떻게 당장 뭐 되돌릴 수는 없는 거니까 현 상황에서 최선의 방책을 찾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찾아내기를 촉구를 하고 기대를 해야겠어요.